칠흑 같은 밤 쏟아지는 빗속을 질주하는 택시 그리고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는 여인. 과연 이 택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택시 운전사 최규선 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운전대에 올랐다. 급한 일이 있는 듯 서둘러 규선 씨의 택시를 타는 이 손님. 어서 오세요. 네. 어디로 모실까요? 혹시 공항까지 빨리 좀 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연 이 손님의 바람처럼 공항까지 빨리 갈 수 있을지. 그러나 그는 몰랐다. 운전사 최규선 씨가 정지선 지키기는 물론이고 빠짐없이 보행자를 먼저 보내는 안전운전 신봉자인 것을. 손님, 그냥 다음 비행기 예약하세요. 혼자 외로이 술을 마시고 있는 이 여인. 분위기를 보아하니 무슨 슬픈 사연이 있는 듯한데. 왜 헤어지자는 거야? 그러고 싶어. 다른 여자 생겼구나. 그렇지.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진 슬픔은 한 방울의 눈물이 되고 술 한 잔의 눈물. 또 한 잔의 한숨. 여인은 술과 함께 한 남자를 떠나보내고 있었다. 7월의 날씨가 의례 그렇듯 밤이 되자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다.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예, 구로동 좀 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규선 씨가 손님을 태운 그 시각 이미 만취한 이 여인은 비를 맞으며 도로가를 걷고 있었다. 이거 비가 많이 오는데 소행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술에 취한 이 여인 결국 몸을 가누지 못하고 차도 위로 쓰러지고. 야, 이거 오늘 같은 날은 화전의 동동주가 딱인데. 좋죠. 기사님도 술 좋아하시나 봐요. 그리 절 좋아하죠. 같은 시각 여인이 차도로 쓰러진 그 장소로 규선 씨의 택시는 빗속을 뚫으며 달려오고 있었다. 비 맞으니까 다리 쪽으로 좀 더 빌려. 아니야, 괜찮아. 어? 저 여자 취한 것 같은데 위험하지 않을까? 만취한 소연 씨 차도 위에 쓰러져 아예 정신을 잃고 마는데. 쓰러진 그녀를 향해 달려오는 택시. 뭐지? 뭐가 뭐 털컹했어요. 소대 얼굴 이렇게 할아버지 쳐다보고 뭐 뭐지? 그리고 뭐 얼굴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돌부리 같은 게 이렇게 털컹하지 않았나. 돌멩이나 나무 토막이겠죠 뭐. 도로에서 위험하다니까. 차도에 쓰러져 있던 그 여인, 택시가 지나가고 나자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는데 과연 그녀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제 비가 좀 그치네요. 소나기죠 뭐.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잘못 들었나? 라디오 키셨어요? 안 켰어요. 이 소리 안 들리세요? 여인은 바로 이 택시의 바닥에 걸려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목동 주택가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27살 광모 씨가 지나던 택시에 치였습니다. 곽 씨는 앞바퀴에 치였지만 차체 밑부분에 옷이 걸려 택시에 끌려갔습니다. 곽 씨가 매달려 있던 공간은 차체와 바닥 사이에 불과 17cm. 이 위험한 공간에 끼어 죽음 앞에 놓인 여인. 과연 그녀는 무사할 수 있을 것인가? 무슨 소리가 나는데? 난 안 들리는데. 아니요, 무슨 소리가 나요. 택시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그녀의 외침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거 고양이 소리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 소리잖아요. 이 차 안에 사람이 우리 둘 말고 또 누가 있다고. 아, 그럼 사람이 아니라면
그 소리를 들었는데 할아버지 딱 보고 그냥 막 뭐랄까 머리가 바짝 쓴다 그럴까. 내가 그 이렇게 뭐 뒤를 못 쳐다봤다. 겁나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저 밖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밖에 좀 나가보세요. 손님이 좀 나가보면 안 될까? 아저씨가 이 차 주인이잖아요. 좋아. 공평하게 같이 나가서 보자고. 좋아요. 차 저기 대세요. 차가 신호대기에 정지하면서 확실히 무엇인가 있다고 판단한 기사와 승객. 차를 길가에 세우고 차의 주변과 바닥까지 살펴보는데. 사람 살려줘. 오빠 살려줘. 그래. 오빠 살려줘. 차를 세워놓고 내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밑을 봤어. 밑을 보는 게 사람이 밑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사고를 몰랐던 택시 운전자는 곽 씨를 매달고 무려 2.5km나 달린 뒤에서야 곽 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택시 밑에 깔린 여자를 빨리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뭐지? 돌멩이나 나무 토막이겠죠 뭐. 우선 그들은 평지에서 차의 덜컹거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이고, 갑자기 웬 비가 이렇게 많이 와. 게다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리퍼붓는 폭우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에 충분했고. 구원을 요청하는 여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창을 꼭 닫은 택시 안의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없었다. 이번같이 끌려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흔하지는 않고 그때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주 중대한 사고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조건 속에서 과연 그녀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평소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던 운전자의 습관이 만들어낸 구사일생 포인트 그 첫 번째. 비가 많이 오니까 서행하겠습니다. 빗길에서 조심스런 서행을 했던 것. 구사일생 포인트 두 번째. 빗물로 인해 도로에 수막 현상이 생겨 몸과 아스팔트의 마찰을 감수로 생명의 위험까지 다다를 수 있었던 상황에서 빗물이 여인을 살린 것이다. 하나 둘 셋! 자, 괜찮아요. 결국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차에서 꺼내어진 이 여인. 그 이후 차에 치여 끌려가고도 멀쩡한 슈퍼우먼으로 불린다나?